따따따따따따따따 영화 엑시트 다들 기억하지? 영화를 보면 재난 상황을 피해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옥상문이 잠겨있잖아. 문은 잠겼지, 재난은 점점 다가오지. 왜 옥상문을 다 잠가두는 거야? 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야. 옥상문은 잠겨있는 게 맞을까? 열려있는 게 맞을까? 어때?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려줄게. 옥상문 열지 말자. 옥상문 잠그지 말자. 옥상문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옥상문을 평소에 열어놓게 되면 범죄나 비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 재난이 발생하면 탈출을 해야 하니 옥상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입장이야. 그럼 과연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 우선 옥상문 개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피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야. 피난시설은 폐쇄하거나 훼손, 변경하면 과태료가 300만 원이나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옥상이 피난시설인 것은 아니거든. 5층 이상의 상가, 11층 이상의 아파트 옥상은 대부분 피난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옥상문을 항상 개방해두어야 해. 소방당국의 입장과 많이 가까운 편이지? 근데 말이야, 옥상문을 열어두면 사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경찰의 의견도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2016년 3월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평소에는 잠겨있다가 비상시에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자동 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어. 피난시설에 해당하는 옥상은 열어두어야 하지만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면 평소에는 잠가두어도 괜찮다는 말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자동 개폐장치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동 개폐장치 없이 잠겨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선 건물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의무 설치 대상 확대안을 검토했어. 현행 규정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용도나 연면적에 따라 말이야. 신기하지?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비상구나 피난 통로에 개인 물건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 위급 상황에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은 불법인데다가 안전을 위협하니까 우리 얼른 치우자. 어때? 옥상문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결됐어? 옥상문을 그냥 열어두기에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야. 위험할 때 제대로 사용하려면 평상시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 나는 또 궁금한 게 생겨서 먼저 가볼게.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자.